오늘은 돌파 감염에 관련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돌파 감염. 어? 돌파당했네? 우리 마지막 마지노선, 방어선이 돌파당했으니 큰일 난 것 같죠? 하지만 이 돌파 감염이라는 단어는 저 같은 의료진에게는 아주 흔하고 예전부터 있던 일입니다. 자, 뭐가 돌파 감염일까요? 우리는 이미 2009년 H1N1 신종플루 이후에 독감 예방접종을 거의 매년 잘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독감 예방접종 받았다고 해서 독감에 안 걸리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감염되고 발병한다 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나 중증으로 이완되지 않고 사망률이 크게 떨어진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접종을 한 분들 중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그것이 확인됐을 때 돌파 감염이라고 하니까 꼭 코로나19 예방접종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뉴스가 있습니다. 화이자사의 예방접종을 한 이후에 돌파 감염이 많이 생긴다. 이것은 잘못된 거짓 뉴스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예방접종이 진행됐는데 이 돌파 감염 사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것을 사실대로 공포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일부 돌파 감염 사례에 대해서 진단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례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사실 무증상 감염이 특징인 코로나19의 특성상 누가 돌파 감염이 됐는지 잘 알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돌파 감염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재감염을 막으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주로 화이자, 바이오텍, 모더나 그리고 얀센사의 예방접종이 진행됐죠. 이는 미국에서 보고가 많이 됐기 때문이지 꼭 화이자사의 예방접종 후에 돌파 감염이 많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이 돌파 감염 두려워하실 내용이 아니고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우선 1차적으로는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 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감염되었어도 가볍게 앓고 지나고 더 큰 면역을 획득하거나 중증으로 이완돼서 사망 등의 중증,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방접종의 목적인 것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의 팩트체크, 가습기에 소금물, 바닷물을 넣고 가습기를 돌린다고 하면 과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력을 잃고 사라질까요? 이것은 잘못된 거짓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역전사, 즉 순서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복제되면서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는 아주 특이한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인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 항바이러스 백신 등을 통해서 차단 또는 치료가 가능한데요. 이 바이러스 치료제 중에 DNA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치료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RNA 방식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특별한 치료제를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러스가 스스로 복제를 일으킬 때 그 복제 신호를 차단시키거나 또는 영양분을 차단하거나 유전 신호를 차단하는 등 아주 복잡한 과정을 모두 이해해서 또 그 변이까지 예측하는 항바이러스제를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습기에 소금물, 바닷물을 넣고 만약에 가습기를 돌린다고 하면 아마 가습기는 고장날 것이고요. 또 혹시라도 염소 성분들이 공기 중에 떠다닌다면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폐를 상할 수 있으니 이거는 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